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전 10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할 차례인데요. 일화, 황후와 일본 군관 사이 사생아. 부인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황후 왈룽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가 사실상 절연 상태였다. 왈룽은 부인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황후로 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부인은 밝히고 있다. 그녀가 아편에 빠진 것은 친정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고, 일본 군관과 간통한 것은 친정오빠가 추산한 것이었다. 오빠는 왈룽이 1932년 부인을 따라 텐진에서 탈인으로 옮기던 도중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여동생을 일본 군관에게 넘겼다고 부인은 지적하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어졌고, 1935년 왈룽이 일본 군관 사이에서 사생아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황후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화로에 던져 죽여버렸는데, 황후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오빠가 키우는 줄 알고 양육비를 건네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이 패망한 이듬해인 1946년 지린성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아이가 궁밖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푸이가 왈룽이 낳은 아이를 아궁에 던진 사실을 1964년 푸이 자서전 초판에서 삭제한 것은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혐오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황후. 이 푸이에게는 여러 명의 황후가 있었지만, 왈룽이라는 여자가 그 황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왈룽이란 그 황후를 그 약간의 그 정신적인 그런 그 병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정신적인 병력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좀 모자린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부의 황후가 일본 장교하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장교와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자 그 부의가 그 자기의 그 첩이 일본군 장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애를 이 부의 황제가 그 어린애를 화로에다 던졌다는 겁니다. 화로에다 던져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범한 백성일 것 같으면 갓난아기를 화로에다 던져서 죽였으니까 살인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 같은 경우에는 뭐 법에 처벌을 받겠지만, 이 황제라는 존재는 그렇게 뭐 그런 일로 처벌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첩이 난 애를 화로에다 던져서 죽였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외법적인 존재가 황제거든요. 만주족 여자 후궁간택. 부인은 왈룽과 이혼하려고 했으나 일본인과 관동군 측이 모두 불허하면서 다른 귀인을 물색해서 보복을 하기로 했다. 친척의 소개로 1937년 탄위링이라는 17살의 만주족 중학생과 결혼했다. 이후 중학교를 졸업한 탄위링과 부부관계를 가졌으나, 탄위링은 1942년 원인모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가 없는 것은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도 이렇게 한평생 혼자 사는 여자지만, 아니, 한평생 혼자 살고 있는 남자지만, 이 한평생 혼자서 사는 남자들의 특징이 겁니다. 돈과 권력이 없다는 게 특징인 것이죠. 물론, 돈과 권력이 없다고 다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한국 여자를 모두 두면은, 하다못해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곳의 여자도 데려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토벤 캄보디아나 뭐 이런 여자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 혼자 살아야죠. 한국 여자는 도저히 눈들이 높아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평생 독신으로 사는 남자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돈과 권력이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돈과 권력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꽃밭에서 노는 겁니다. 아, 백제의장왕이 3천 궁녀를 거느렸다고 하잖아요. 3천 명의 궁녀를 거느렸다는 겁니다. 응? 그, 여러분들 밤마다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섹스를 한다래도 3천 일을 섹스, 매일 빠지지 않고 섹스를 한다래도 3천 일을 섹스를 해야 궁녀 한 번씩 다 맛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궁녀가 3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섹스 안 해, 한 번 안 해본 궁녀가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왕과 말은 궁녀라고 하지만 왕과 하룻밤도 못 지내본 궁녀가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돈과 권력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꽃밭에서 논 거죠. 그러니까 푸이도 뭐 후처 뭐 궁녀 뭐 이루 해를 쓰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유친과 이혼 복귀인 리유친은 푸이가 1959년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다섯 번이나 전범 관리소를 찾았다. 하지만 나이차와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하여 1958년 이혼한다. 푸이 자서전 초판에서 이 대목이 삭제된 배경 당시 당의 배려로 1962년 결혼한 리슈센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관계 부의 그 가족관계가 나오는데 증조부, 조부, 양부, 생부, 생모, 부계, 부궁, 불혼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동생은 그 온영, 온화, 온영, 온한, 온형, 온오, 온환 이렇게 나오고 부인은 효강민, 효강민, 황후, 완용, 숙비, 아기덕, 특시, 문수, 상귀인, 다몽령, 복귀인, 이옥금, 형예민, 황후, 이숙현 뭐 이렇게 여러 명들이 나오는데 정식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섯 명의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꽃밭에서 노는 겁니다. 이 다섯 명의 부인이라는 거는 정식으로 이제 그 뭐 문헌에 등록된 그 부인이 다섯 명이란 얘기고 문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뭐 궁녀들 후궁 이런 거는 문헌에 나오지 않은 궁녀들 후궁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서전 나이 전반생 유일한 자서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정치범을 재교육을 받던 1957년 후반부터 1년여 동안 20만 자의 초고를 집필하 했고 최종적으로 1964년 3월에 정식 출판되었다.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964년판 당시에 삭제된 16만 자가 새롭게 포함된 완전판이 출판되었다. 푸이 이혼 및 사생활과 극동 국제군 국제군사 법정의 재판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푸이의 그 위키백과 리딩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 위키나 다른 걸 찾아보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또 실려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에 안테나가 달렸다고 했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이 안테나가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는 채를 안 한다 뿐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르는 척하는 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가장 훌륭한 처세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이
떠돌아온 풍문을 들으면 듣는 대로 다 해명하려고 들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얘기예요. 풍문인 것은 그냥 풍문으로 흘려가게 내버려둬라. 모르는 척하고 있어라. 그게 최고의 처세술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돌아간 소문을 내가 몰라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주말만 돌아오면 이승열이가 어디 가서 뭐 어떤 여자를 꼬시나 하고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나 하고 아주 그렇게 이 촉각을 곤두세운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응? 빨간 잠바 레드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합니다. 나는 85세 이상까지 내가 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85세에서부터 90세까지. 90세니까 넘어서는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90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그렇게 내가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레드. 강렬한 빨간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주말만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꼬시나 하고 맨날 요구만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또 있대. 그리고선 뭐 이승열이가 장가를 간다면 줄줄이 다 간다네. 그래,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네. 이승열이가 장가를 가면 자기네들도 간다 이거야. 줄줄이 알사탕이라고 줄줄이 다 간다네. 이승열이가 허구한 날 장가를 가라 하고 맨날 그것만 지켜보니 장가를 갑니까? 평생 저놈이 혼자 살거든? 내가 왜 이런. 갑자기 이게 저 또 어떤. 갑자기 문자가 오는 바람에 녹화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다시 녹화가 끊어졌으니까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열 사람이 모이면은 한두 사람은 반드시 나같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국민의 2% 3%는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독신자가 늘어날까? 에? 결혼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있는 줄 아십니까? 몽달귀 원혼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다 죽으면 죽은 귀신도 한이 맺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승으로 가야 정상인데 이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들은 저승으로 못 가고 그 한이 너무 맺혀가지고 저승으로 못 가고 계속 인간사를 맴돌면서 인간들을 괴롭힌다네. 에? 별 참 웃기는 소리 다 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죽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참 웃기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원혼귀 몽달귀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아주 그게 필수 조건으로 여긴 것이 유교에서 나온 그 원래 공자님의 유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결혼해야 된다. 이런 강제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유교가 자꾸 장구한 세월을 내려오면서 변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변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된 유교의 한 갈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자님은 자기가 유교의 창시자라는 생각조차 하질 않았어요. 내가 유교의 창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다니까.
원래 유교 사상은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게 방금 전에 한 얘기가 계속 중복되지만은, 그럼 유교의 결혼을 꼭 해야 된 사상이 왜 생겼냐면은, 유교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변질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변질되고 유교라는 그 갖가지 가지들이 생겼다. 나무가 이렇게 쫙 크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옆으로 각각 가지가 자꾸 채이잖아. 그렇게 유교라는 큰 줄기에 가지가 자꾸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헛소리들이 나온 겁니다. 응? 결혼이라는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사항이다 이거요. 선택사항. 응? 선택사항일 뿐이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승열이가 주말만 되면 이승열이가 어디가 야자를 꼬시라 하고 고구만 촉각을 세운다네. 그래가지고 이승열이가 장가를 간다면 장가를 가면 줄줄이 다 간다. 줄줄이 알사탕이다 그죠? 참 웃기고 있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아, 자유국가. 자유 세상인데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이거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해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 이런 얘기예요. 자유잖아요. 응? 근데 꼭 해라 말아라 누구 자유를 속박합니까? 응? 그렇잖아요.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훌륭한 사람이지. 응?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전봇대로 일을 쑤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내가 내 나이가 얼마죠? 내가 워낙 건강하고 이 정신이 이렇게 젊은 정신을 갖고 있어서 레드 잠바만 입고 다녀서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 내 나이를 대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57년생이에요. 응? 그러면 57년생의 그 나이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을 집착해서 결혼을 하면 뭐 낙이 있습니까? 아니, 57년 먹은 사람이 결혼하면 무슨 낙이 있나요?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에?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결혼에 집착해가지고 늙은 나이에 잘못 결혼하면 지발등 지가 찍는 꼴이 되는 거야. 응? 그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제발등 제가 찍는 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57년생인데 결혼에 집착해서 제발등 제가 찍어봐야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가? 어? 아니, 여태까지 그 좋은 젊은 시절에도 내가 혼자 살았는데, 아, 지금 다 성욕도 없어져. 어? 여자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는 이런 나이에 결혼해서 뭐 고생바가지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고 약간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 어? 괜히 결혼하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마누라나 뒤돌려 패고 이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 결혼해서 정말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게 달성되려면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하늘에서 행복이 뚝 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생활이 영위가 되려면은 첫째, 이 경제적인 최소한의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 아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당장 월말이 되면 집주인이 집세 내라고 독촉하지, 카드 쓰는 거는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내라고 독촉하지, 어디서 독촉이 들어와 계속 돈 내라 이런 게 바로 현실 생활인데,
그런 거, 아, 공과금 그까지 몇만 원 되는 거. 내 지금 월 소득이 얼마지? 아, 월 소득이 700, 800 이런데. 700만 원, 800만 원월 소득인데 그까지 한달 전기세 3, 4만 원? 껌값이지. 아예 이렇게 이제 걱정근심도 안 합니다. 근데 백수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백수인 사람은 한 달을 전기세 3, 4만 원도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돈 내라 돈 내라 독촉이 들어오는 것도 아, 그거 껌값이지. 걱정 없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나 3, 4만 원 전기세도 못 내서 끙끙 앓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일까요? 내가 물어. 그러니까 행복이란 첫째 조건은 걱정 근심이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그리고 나서 결혼이죠. 결혼,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려면 말이죠. 결혼해서 애를 한두명 정도 낳고,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야단하잖아요. 그럼 국가에 애국도 하고, 한세명 낳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두 부부가 두 명만 낳으면, 이거는 니 꼴이 되는 거야. 두 부부가 결혼,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의 애를 낳으면, 똑같은 이제 니 꼴이 되는 거야. 씀씀이 되는 거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려면 3명을 낳아야 된다 그죠. 그 3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5인 가족 한달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먹을 거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 이제 부위와 관계없는 얘기로 길어지는데, 들어보시오. 서울에서 한 사람이, 냉면? 아니, 냉면이면 뭐한 9,000원, 만원. 만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가격인데, 한 만원 정도, 9,000원이나 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야, 친한 친구 한 4, 5명을 불러가지고, 오늘은 내가 쏠게. 이래가지고 냉면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9천원, 만원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갔었는데, 딱 계산해 나온 거 보니까, 한 그릇에 16,000원. 뭐, 4, 5명이 갔는데, 7만 얼마가 나왔더라니까. 그 자기가 쏘겠다고 한 사람이 아주 속이 쓰렸다고 그런 얘기인데,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16,000원이 얼마나 갈까요? 조만간 18,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응?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이면은 냉면 다섯 그릇을 다섯 명이 가서 먹었다. 10만 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5인 가구가 살아나가려면은 얼마나 식비도 많이 들겠어요. 식비가 많이 들죠.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남의 집새 들어간 사람은 다섯 식구가 새를 살으려면은, 보통, 쓰리룸, 응? 쓰리룸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실에도 있고, 쓰리룸이 있는 그런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 하면 어떻게 되죠? 월세도 상당할 겁니다. 그 상당한 월세를 내야지. 예? 그렇게 다달이 올라가는 그 식료품 값이 엄청나게 들지. 아무리 못해도 다섯 식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천만 원 가까이 월수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천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천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천만 원을 받는 봉급쟁이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섯 식구가 살아가려면 천만 원 돈은 되어야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쓸데없이 결혼에 집착을 해?
이 미친놈아.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야. 결혼해서 무슨 낙이 있냐? 왜 널 결혼을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이 병신 같은 놈아. 넌 뭐 결혼했다고 뭐 어디 가서 출세했다고 출세한 사람 대접을 받냐? 야, 결혼했으니까 출세했다. 웃기지 마라, 병신 같은 놈아. 결혼해서 마누라 정말 뒤돌아 배지지 않고만 살아도 훌륭한 남자야. 어? 어디 나가서 결혼했다고 꺼치고 이런 놈들 보면 대부분 마누라 뒤돌아 패고 사는 놈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말해서 절대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절대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겁니다. 내가 쓸데없이 흥분해서 그러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남이 알아줍니까? 절대 안 알아줍니다. 응? 결혼해서 내 잘났다고 야 내가 출세했다. 웃기지 마라. 그럴수록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라고 하는 자랑하고 다니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결혼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다고 야 나 출세했다 나 장가 갔다고 껍치고 나가보시오. 저는 미친놈이라거나 그럴 거예요. 예?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차라리 섣불리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뒤들에 패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 마누라 고생시키고 뒤들에 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다 첨가를 시켜야 인간미가 있고 재미난 겁니다. 어? 내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때는 내가 그 양복과 넥타이를 매인 적이 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매니까 누가 그래. 하, 아주 얌전하구만. 아유, 저 찌는 듯한 더위에도 저렇게 넥타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정말 정부의 고유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양복 입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또 양복 얘기가 나왔으니 좀 얘기를 합시다. 한 시간이 넘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얘기 좀 내가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내가 예전에 양복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맞추러 내가 뭐 체격도 예소하고 양복 기성복으로 나오는 양복을 사입어봐야 모양이 안 나. 옷걸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맞추러 양복을 점을 자주 갔더니만은 그 양복점 주인이 그래 나보고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많이 와서 맞춤은 좋다 이거야. 수입이 많아지고. 그러나 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이 양복을 그렇게 맨날 양복을 입는 것도 그렇다. 에? 양복이라는 게 예복이니까 장가 갈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입어보는 것이지. 아니 뭘 그렇게 양복을 예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아니 오히려 양복주임이 양복을 양복점을 운영하는 양복점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응. 그게 정말 진담이에요. 너무 양복을 자주 하러 다니니까 양복점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뭐 정부에 고위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평범한 사람이 장가 갈 때는 한번 양복을 입는 것이지 뭘 그렇게 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 점퍼를 입으면 얼마나 그 스포티하고 활동적이고 좋습니까? 아주 인간미가 흐르잖아요. 인간미가 흘러. 내가 예전에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얌전해 인간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아이 저 이승열이가 뭐 정부의 고관직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양복에 넥타이를 즐겨 입거든. 아 지가 뭐 어? 옷걸이가 좋고 키가 180이 넘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도 저렇게 하, 양복에 넥타이만 졸라 메고 다니거든. 인간미가 없다 이거야. 이 스포츠하게 레드 잠바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얼마나 인간미가 있고 좋냐 이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지 컬러별로 이 점퍼를 준비했잖아요.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화이트.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게 내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위,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부위, 위키백과 리듬 끝났고 나무 위키를 한번 살펴보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또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